이번 안세영 선수 인터뷰를 계기로 체육계의 낡은 관행이 문제가 됐다면서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한 결과 후원사와 후원금, 또 선수 선발 공정성 문제, 협회장의 배임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추후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문체부의 이 발표 내용을 비롯해서 오늘 있을 우리 축구대표팀의 오만가의 월드컵 예선까지 대담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스포츠평론가 지금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문체부 중간 결과 발표 함께 보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하나씩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 네네. 일단은 안세영 선수가 그 협회 후원사의 용품을 사용해야 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불만과 좀 문제를 좀 지적했는데 관련해서 문체부에서도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뭐 문체부가 지금 이 사실을 알진 않았을 건데 이걸 조사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게 좀 답답한데요. 후원사 용품 계약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협회는 그동안 대한민국 배드민턴 유소년 그리고 유망주 지원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체부의 중간 조사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다른 종목, 다른 협회에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조항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체부가 직접 후원사와 지금 배드민턴 협회와의 후원 계약이 현재 조항으로 2027년까지 계약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계약이 돼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선수들의 용품 사용에 대한 권리, 경기력에 직접 직결되는 용품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혹은 그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게 후원사와 계약 사항에 대해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하겠다라고 한 만큼 이 부분은 향후 후원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협회 계약을 한 후원사가 후원사 입장에서는 계약서가 있고 금전적인 그 계약이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후원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게 만약에 변화된다면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정말 오래된 가장 고질적이고 심각했던 병폐 하나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눈길이 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이제 출전 제한도 폐지를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앞선 대담들을 통해서도 다뤄봤었는데 과연 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가 아닌 상태로도 출전할 수 있느냐 많이 관심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협회와 좀 불편한 관계가 앞으로도 좀 이어진다고 해도 그렇다면 국제대회에 좀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다고 봐야 되죠. 이 조항이 폐지된다면 당연히 열리죠.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2018년에 법적 소송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2017년, 18년에 법적인 소송,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이 조항은 선수 개인의 권익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한다라고 판결해 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해 왔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 2018년 연말에는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유야무야 슬그머니 넘어가서 연령만 낮춘 적이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문체부에서 폐지를 권고했는데 폐지할지 아니면 과거처럼 또 연령만 슬쩍 낮추면서 한두 살 낮추면서 유야무야 넘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문체부가 권고한 대로 폐지가 된다면 안세영 선수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고 네. 또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후원금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후원금의 일부를 선수단에게 배분을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협회가 밖에 있고 받고 있고 또 보너스 역시 선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협회가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선수단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걸 밝혔고요. 네. 또 하나는 선수 선발의 어떤 공정성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 파트너 선정이 추첨식으로 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다음에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과거에 50%에서 10%였다가 다시 30%로 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사실 이것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후원금,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이 조항을 폐지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생활체육 쪽에 지원을 해야 한다. 이제 엘리트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엘리트 체육 중심이 아닌 예. 대한민국 배드민턴 전반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 보조금을 후원금을 그동안 수령해왔던 대표 선수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회가 폐지해버렸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은 이 부분을 몰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연말에 상위 랭커들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그동안 포상금 형태의 그 금액을 지급을 해왔어요. 후원사를 통해서 얻은 이 포상금을 통해서. 그런데 네.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용품 계약도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없어.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공해주던 연말 포상금조차도 폐지해버렸어.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종목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분명히 지금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 문제에 있어서 심사 30%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선수가 실력으로 선발돼야지 심사위원이 면접 보고 심사해가지고 점수 매겨서 그 선수의 1등한 선수를 탈락시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돼야 되는 부분이고 개선돼야 되는 거고 또 파트너 역시 이제 추첨식으로 그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야, 나 낙동강 오리알 됐어. 나 이번에 망했어. 추첨 잘못해서 망했어. 이런 얘기하거든요. 4년을 땀 흘린 선수들이 한 번에 추첨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슬프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역시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이 김태규 협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협회장이 몰래 추가 물품을 1억 5천 상당을 구두 계약했고 네. 지금 파악된 사안만으로도 횡령 및 배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네. 앞서도 지금 문체부에서는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의 내부 갑질 의혹을 잘 네. 들여다보겠다고 한 네. 상황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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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서 김태규 협회장도 어쨌든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 제기된 의혹들이 파벌에서 비롯된 것이다. 좀 진실 공방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규 회장이 페이백 논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이걸 파벌 논란으로 몰고 가면서 덮으려고 하고 있는데 페이백 논란이 처음 나왔을 때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그리고 김태규 회장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근데 오늘 중간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횡령 배임의 소지도 있고 명백하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 조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규 회장이 이 문제를 엘리트 체육인 출신의 엘리트 체육인 출신의 상임위원들과 그리고 생활체육계 출신의 상임위원들의 충돌, 파벌 싸움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본질을 흐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문체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저희가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까지 함께 봤고요. 자, 그리고 사격 선수 출신의 이제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보 센터를 설치를 해서 네네네네. 제보를 받았더니 한 7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네.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주로 있었습니까?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뭐 선수 선발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외국이지만 뭐 제 캐나다 대한체육회 체육회 쪽에서 그 비용을 처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도 존재하고 있고 또 경륜 선수 후보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문제들이 또 드러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중학생 레슬링 선수 같은 경우에 네. 부모의 동의 없이 이 선수를 중학교 레슬링 선수 정도 되면 사실은 모든 운동에 좀 다재다능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 부모의 동의 없이 이 선수를 육상대회에 출전시켜요. 육상부 활동을 하게 하고 육상대회를 출전시키는데 육상대회를 출전하면서 이 선수가 오히려 그 준비하고 출전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제대로 못 봐서 체지학력 부분에 문제가 돼서 정작 본인의 주종목인 레슬링 종목은 출전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 등등의 여러 가지 한 70여 건의 체육계의 지금 비리를 제보받은 상황인데 이 문제 역시도 사실은 늘 제보 받아왔고 저 역시 잘 알고 있던 문제들이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데 이번 기회는 제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악순환의 고리에 대해서도 많이 제보를 받아왔고 알고 있는 네.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앞서 뭐 문체부의 발표도 그렇고 진종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후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했는데 좀 이번 문체부의 조사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이번 기회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소한의 그동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게 우리 체육계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들은 바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병폐와 문제점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누적되고 드러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유야무야 넘어가고 슬쩍슬쩍 관심이 적어지는 사이를 틈타서 유지하고 피해가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왔거든요. 때문에 자정 능력을 상실한 체육계에게 개혁과 개선을 맡기지 말고 문체부가 나서든 검찰이 나서든 외부 기관이 나서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주장도 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문체부가 드디어 나섰습니다. 문체부가 나선 이상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그리고 각종 우리 체육단체들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과 비리들을 그대로 안고 가긴 힘들 겁니다. 오히려 문체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통해서 체육개혁을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좀 지켜보겠고요. 자, 화제를 바꿔서 축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이번에 우리 축구대표팀이 이번에는 오만을 상대하게 네. 됩니다. 지난 팔레스타인전에서 워낙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네. 거고 실망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서 오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제 전망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승점 3점을 따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대한민국 축구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대한 빨간불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FIFA 랭킹 96위의 팔레스타인을 그것도 안방에서 만나서 당연히 승점 3점을 딸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런 상대도 압도하지 못하는 게 우리 경기력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만전에서 승점 3점을 못 딴다면 이건 우리에게 심각한 불안과 위기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우리의 상대인 B조의 다른 팀들에게는 한국 별거 아니네, 한국 넘어설 수 있겠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밤 오만전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따야 됩니다. 예, 그러기를 무조건 바라고 네.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홍명보 감독이 사실 지난 경기를 좀 반추해보면 아무래도 좀 밀집 수비에 고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황희찬 선수나 이강인 선수 등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네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황희찬과 손흥민 선수를 동시에 출전시킨다면 예. 둘 중에 한 명은 스트라이크로 가야 돼요. 어.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원톱 스트라이커가 지난번 경기에 팔레스타인 경기에서는 주민규 선수가 전반에 나왔고 오세훈 선수가 후반에 교체 투입했단 예.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손톱, 손흥민이 원톱으로 가느냐 아니면 황희찬이 원톱으로 가느냐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최전방 스트라이커 역할에 대한 변화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밀집 수비에 대한 고전은 사실은 우리를 만나는 팀들은 다 밀집 수비로 나옵니다. 예. 이거에 대한 대비는 돼 있어야죠. 이걸 고전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일본을 상대할 때 밀집 수비 안 했습니까? 거기도 10명이 수비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7-0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좀 전술적인 대비 훈련을 제대로 해주고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11시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